추기경님과 추교님들 그리고 함세용 아우스티노 신부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사제수품 50주년을 맞이하신 함세용 아우스티노 신부님의 금경축 축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함세용 아우스티노 신부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1942년 6월 28일에 출생하시어 1968년 6월 29일에 사제수품을 받으셨습니다. 1973년에 로마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에 귀국하셔서 연희동 본당 보좌를 거쳐 12월에 응암동 본당 주임이 되셨습니다. 1976년에 한국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직을 겸임하셨고, 1978년부터 한강 구유동 본당 주임을 역임하셨습니다. 1985년에 교구 홍보국장을 맡으셨고, 88년에는 평화신문 사장을 겸임하셨습니다. 1989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로 재적하셨고, 1992년부터 장이동, 상도동, 제기동, 청구봉당 주임으로 사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8월 이후로 원로 사목사제로서 교회의 어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 신부님의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부님께 축하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증정은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의 박현선 엘리사벳 부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축하패. 축하패.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사제수품 5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대교구 평신도들은 신부님께서 평생토록 교회에 바치신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육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9일 성목요일 서울 대교구 평신도 일동. 이어서 신부님께 물적 예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새해 신부반 대표 김용수 미카엘 신부님께서 교구 사제단을 대표하여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금경축을 맞이하신 신부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교구 사제단을 대표하여 제4 성북지구 지구장이신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1968년 6월 29일, 교회의 두 기둥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사제품을 받으시고, 오늘 사제수품 50주년 금경축을 지내시는 존경하는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신부님께 교구 사제단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 은경축을 지내시는 신부님들을 보면 할아버지 신부님 같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은경축의 두 배의 세월인 5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가톨릭 성가 248번 성모님을 기리는 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 생을 주님 위에 바치신 어머니, 아드님이 가신 길 함께 걸으셨네.
이 가사에서 두 단어를 이렇게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신부님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과 예수님으로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생을 주님이 해 바치신 신부님 예 함께 걸으셨네. 네, 정말 오늘은 성가를 많이 부르는 미사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생을 주님에 바치신 신부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 약 10년, 하루 10시간씩 투자할 경우 3년이 걸립니다. 사제로 50년을 사신 신부님께서는 분명 전문가이십니다. 하지만 사제직은 달인이 되는 과정이 아니거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기에 50년을 사신 지금 이 순간에도 늘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쓰시는 신부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제직의 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신부님께서 걸어오신 50년 사제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하느님의 말씀을 담아 전하는 예언자의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세상에 넘쳐 흐르도록 세상을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헌신하셨습니다. 최근에 본 글 중에 예언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인용하면 고대 근동지방에는 각 나라마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약했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기에 왕실에 가까웠던 궁정 예언자들의 기록은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보존되었지만 권력에 비판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의 기록은 당대에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왕실 예언자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왕실에 저항하며 갈등을 빚었던 예언자들의 기록이 훨씬 방대한 분량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남아있습니다. 왜일까? 가장 큰 이유는 망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실 예언자와 주류 종교인들이 설파한 메시지가 거짓이고 비판적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참된 하느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의 진정한 변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가능함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일생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담아 전하고 어둠과 탄압의 시기에도 의연히 견뎌내고 희망의 새벽을 보여주고자 애쓰신 신부님의 삶 안에서 예언자의 소명을 주신 하느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끝으로 신부님께서 사제품을 받으시며 선택하신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중에서 세리가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해 눈을 뜰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했던 말입니다.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신부님의 사제의 삶에 앞으로도 주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시리라 굳게 믿으면서 신부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제들의 마음을 모아 축하 인사를 대신합니다. 다시 한번 신부님의 사제수품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어 교구 신자들을 대표하여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 손병선 아우스티노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새로 평협의 종 소임을 받은 새내기회장 손병선 아우스티노입니다. 축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부족함이 많기에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의 응답 속에 강물위의 꽃잎처럼 세월이 많이 흐른 가운데 황금계의해 뜻깊은 금경축을 맞으신 존경하는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신부님께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본질은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몸소 실천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올곧게 살아오신 신부님께 금경축 축사의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마저 듭니다. 빼어난 강론 말씀과 남다른 통찰력, 기억력을 지니신 신부님께서는 민주화 운동가이자 교계 세신의 아이콘 역할을 자임해오시며 교회 안에서는 물론 한국 사회의 인권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아낌없이 자신을 태우는 봉헌의 촛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인권의 빛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사막에서 피어난 선인장꽃이 유난히 돋보이듯 세상이란 사막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50년이란 긴 시간을 꽃피우며 살아오신 가운데 세상에 드리워진 어두움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불의에 맞서 하얀 소금처럼 지내오셨기에 신부님의 삶 그 자체가 더욱 빛나고 이 자리에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유난히 추위에 약하신 신부님께서 몹시 추웠던 지난 겨울에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담아 훈훈한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이 과연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남겨야 할까 자문하면서 듣는 것은 씨 뿌리는 것, 실천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희년을 맞은 저희 평신도들도 복음화된 삶으로 뿌리 내리며 사랑을 실천하는 은총의 희년으로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신부님의 뜻깊은 금경축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신부님 곁에서 저희들의 기도가 항상 물 흐르듯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과 주님의 큰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인공이신 함세웅 아우스티노 신부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신부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성주관의 첫날 성유축성미사를 함께 봉헌했는데 우리 사제들과 또 수도자 우리 신앙인들 성유축성 미사의 의미 간직하면서 또 순서가 돼서 저도 이렇게 축하를 받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 감사기도 올리는 마음으로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삼일의 첫날 성목요일 오전에 우리 교구장 또 주교님들 사제 사랑하는 교구공동체 수도자 신자들 함께 모여 뜨드는 미사 봉헌했습니다. 각자 하느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되살피게 하는 미사입니다. 세례 때 약속 늘 간직하며 특히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위해 보살피고 기도 바쳐야 되는 병자 기름, 또 예비자 성유, 또 성유의 의미 등 간직합니다. 제1독서 이사야 연서 61장의 말씀, 오늘 루카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간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갇힌 사람들,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방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의 소명이라는 것, 먼 옛날 제3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했습니다. 그로부터 600년 뒤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 성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확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신원을 일깨워주는 명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해방을 일깨워주고 은총의 해를 선포하는 분. 그리스도인은, 사제는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본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유축성 1독서 미사에서 이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2독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도미시아노 무지막지한 로마 황제 박해자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다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신앙의 위기, 교회 공동체 위기 속에서 파트모스 섬에 유배 갔던 장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 바빌론을 무너뜨린 그 하느님께서 이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시리라, 결코 신앙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묵시록의 저자의 이 내용은 인권의 교과서, 또 성서 저항문학의 쇼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불의한 자 앞에 나서는 순교자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관, 그리고 로마 빌라도 총독의 잘못된 정치 권한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해서 솟구치듯이 모든 불의한 세력, 종교, 정치 권력을 타파하라는 하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또 신앙을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목요일 성유 축성미사에서 저는 선배 사제들과 함께 또 신학교의 모든 은사들을 기억하며 동료들 또 후배 사제들 마음속에 품고 그동안에 만났던 우리가 만났던 모든 형제자매 교우들, 특별히 고난의 현장에서 핍박받았던 고문당했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50년의 세월을 생각하며 역사 시편의 기도를 반복해 올렸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웠던 스승들의 교훈, 사제야, 내가 봉헌하는 이 미사는 너의 초미사 때 열정처럼, 그리고 내 생애 마지막 미사처럼, 그리고 단 한 번의 미사라고 생각하고 제단 앞에 서라 라는 그 말씀 간직하며 교구장 또 우리 주교, 사제들, 교우들과 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사제 생활 속에서 만났던 모든 사랑하는 교우 은인들, 동지들, 독재 핍박 과정 속에서 고난받았던 모든 형제자매들, 특히 제1동포 억울한 간첩으로 몰렸던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하느님, 뜻밖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남북의 대화 일체 물꼬가 탔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일본도 또 러시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 깨어나 이사야 예언자의 가르침과 같이 유다 백성들의 의식 속에서 늘 하느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은총의 그리스도인 교회의 길잡이 촛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황님께서 이곳 명동성당에서 4년 전에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남과 북은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같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같으면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북의 형제 자매들, 어려운 형제 자매들 껴안고 도와주십시오. 교황님의 이 말씀을 저는 간직하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만 한편 더 부끄러웠습니다. 교황님이시지만 어쨌든지 아르헨티나 출신 외국인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북의 평화를 기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또한 부족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함께 묻고 오늘 교회 공동체 일치, 사제단의 일치를 묶으면서 병자 기름의 교훈, 예비자 성유의 의미, 또 성유의 거룩한 도유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하느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약자에게 다가가는, 억울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리고 민족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대의 증언자가 되도록 다짐합니다. 주 하느님, 살아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선행을 베푼 모든 은인교우들, 동지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세상을 떠난 선배, 은사, 사제, 또 모든 교우들에게, 또 억울한 희생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시오. 저희 모두 초심을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사제 섭금 때 제대 앞에 엎드려 다짐했던 그 경건함 늘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함께한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며 성삼위를 통해 은총의 민족의 부활을 맡게 해주소서.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시어 신부님께 우리 모두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축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성가 300번 사제의 마음 1절을 부르겠습니다. 사제의 마음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함세웅 아우스티노 신부님의 금경축 축하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1일 사제소품을 받은 32분의 새 신부님들이 선배 신부님들과 신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신부님들은 모두 제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새 사제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사제 대표 김용수 미카엘 신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저희는 2018년 올해 서품을 받은 새 신부들입니다. 그동안 기다려왔고 간절히 꿈꿔왔던 사제의 삶이 아직은 낯설고 어리숙하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 지금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하며 더불어 교구장님과 주교님 그리고 형제 신부님들이 만드는 사제단의 일치 안에 사랑으로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더욱 일찍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과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담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새 신부님들 우선 먼저 뒤를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교구장님과 주교님 그리고 선배 신부님들께 인사 뒤를 돌아주십시오. 차렷 선배 신부님들과 교구 공동체들께 인사 저희 새 사제들은 이렇게 받은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하느님께 오롯이 봉헌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제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생 신부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